매니저님한테 하나씩 받아주세요 하니까 이제 받아서 왔어. 응원 메시지 좀 해달라고. 아니 감독님, 지민은 진짜 열심히 했고 태영이는 이제 진지형스럽고 그래서 되게 볼 때마다 좀 힘이 납니다. 미치거나 힘들 때 생각나는 것은 진의 아재개그 그 제오배의 웃음소리. 제오배의 웃음소리. 석신이 형이 아재개그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. 재미없어요 그냥. 둘 중에 가지고 싶은 능력은 지민이의 생활이고 RM의 옷이죠. 당연히 RM의 옷이죠. 지민이의 생활이고 도대체 나 무슨 쓸모가 있는 거지? 토를 무사히 마친 기념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면 뭐 먹고 싶은 것은 김인턴으로 요리를 배운 비어치킨, 송이가 만든 고소한 분마요, 들기름 막국수. 저는 저 태영이가 만든 치킨 먹고 얘가 요리를 원래 안 하고 오히려 치우는 걸 하는 애였는데 가서는 또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. 그래서 궁금하긴 하더라고 보니까. 안 하지. 맨날 나랑 석진이 형 둘이서 하지. 저는 저 좋아했을 것 같아요. 정말로. 원래 자기랑 성격 비슷한 사람을 좋아했던 데이고. 제가 뭐 비직 전가리로 만약에 만들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.